어떻게 지금은 마이크가 괜찮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저께 그 못한 비트 연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제 비트 연산이냐? 저희가 이게 지금 이 레지스터를 보면 지금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버스의 개수도 8개고, 그래서 이 포트들을 제어를 하는데, 연필 하나, 두 개씩 살수 있는데, 한 다스를 사면 12개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괄적이지 못하다는 말이 나와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12개를 사는데, 그러니까 한 다스를 사는데, 제가 원하는 색깔별로 못 사죠. 그러면은 저는 빨간색도 사고 싶고, 파란색도 사고 싶고, 그다음에 검정색은 한 5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낱개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 뭐 빨간색 4개, 뭐 파란색 4개, 뭐 검정색 4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나왔어요. 그렇게 어떤 그한그그 연필조차도 진화를 하잖아요. 그래 이 판매에 의해 그러니까 소비자의 그 욕구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그 사용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레지스터는 처음부터 8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배우는 건 8비트짜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를 다 조종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8개를 쓰면 그 8개를 다 한꺼번에 온시키고 다 오프시키고 하면 좋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그런 식으로 계속 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8개의 레지스터를 원하는 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어저께 잠시 언급했던 2진수, 그리고 8진수, 16진수가 있고, 8진수도 있어요. 8진수가 있고, 16진수가 있고, 이것들을 응용을 하는데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면, 비트 연산이라는 걸로 이제 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트 연산을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제가 6번을 끄고 싶으면 그0000다 넣었다가 01000000다 넣으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코딩이 길어지는 거예요. 당시 프로그램을 공부하실 때 첫째 주제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유저예요. 그냥 사용자예요. 그럼 주체가 누구냐면 이걸 개발한 사람들이 주체예요. 그래서 그 개발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를 저희가 배워야 돼요. 참 안타깝죠. 저희가 개발했으면 저희 멋대로 할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AVR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자들,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 방법을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실력이 좋아지기 전에는 이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제 비트 연산인데 비트 연산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 이 비트 연산은 어디서 왔을까요? 수학에서 왔어요. 뭐이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걸 프로그램 쪽에다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더 쉽게 얘기하면 셋할 때는 엔드를 쓰고 리셋할 때는 뭐 오아를 쓴다. 아니 거꾸로구나. 셋할 때는 엔드를 쓰고 리셋할 때는 엔드를 쓰고 셋할 때는 오아를 쓴다. 뭐 이런 그 얘기들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이 연산이라는 연산자잖아요. 연산자라는 단어 자체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연산자는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얘네들도 연산자예요.
그러면 그 연산자를 가지고 많은 걸할수 있겠네요. 뭐 저희가 하는 뭐 미분적분 이것도 다 따지고 보면 사칙 연산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저 연산자를 배워서 셋하고 리셋할 때만 쓰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연산자의 의미는 되게 커요. 그래서 이런 표도 나왔고, 이런 뭐 참거지 진리표도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의 활용도를 어디다 높여야 되냐면, C에다가 합해서 높여야 돼요. 결국 저희는 저거 디파인돼 있는 그 레지스터의 이름을 가지고 C를 응용해서 비트 논리 연산자를 확대해가지고 코드를 짜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비트 논리 연산자도 있고 비트 이동 연산자도 있네요. 이 시프트 연산자라고 하죠, 영어로. 이뭐 시프트 그냥 이동만 연산자는 그대로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 시프트 연산자도 또이 나름의 특징이 생겨버려요. 8비트니까. 8비트 안에서 왼쪽으로 움직였다,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하면 뭔가 거기서 규칙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칙들을 그 프로그래머가 찾아서 정의한 게 아니라 그런 규칙들은 대부분 수학학자들이 찾아서 정의를 해버려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요. 한 가지 정의 내리는데 몇 년에서 몇십 년이 걸려요.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그게 많은 예제 중에 모두 부합한다 그러면 예외라는 게 없는 거고, 만약에 모두 부합하지 않으면 특별한 데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2의 1승은 2의 0승하고 2의 1승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거는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2의 0승은 1이라고 하자. 모든 거에 0승은 1이라고 하자. 이렇게 예외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2의 뭐 4승부터 2의 2승, 2의 3승 뭐 이렇게 거꾸로 내리면서 그걸 증명한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 어려운 걸다 떠나서 저희는 논리, 그 비트 논리 연산자와 비트 이동 연산자를 잘 이용을 해서 코딩을 잘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셔야 돼요. 앞으로 코드를 제일 처음에 배울 때는 카피가 먼저예요. 보고 따라하기. 일단은 그저 무조건 보고 따라하다 보면 의미가 해석이 되거든요. 의미가 해석이 되면 그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인식을 해야죠. 아, 이게 어떤 의미고 저게 어떤 의미지. 보고 따라해서, 그러니까 카피, 보고 따라해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인식을 한 다음에 응용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런 강의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보고 따라하기는 샘플 코드가 있으니까 보고 따라하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인식까지 가시는 분들이 몇분안 계세요. 그리고 인식까지 가서 응용은 더 적고요. 그래서 매번 듣는 분들이 더 듣기도 하고 왜냐면 그분들 성향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 강의를 한번 들었으면 뭐라도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강의를 들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거 그리고 이거 녹화분이 항시 저희 지캠프에 올라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들어서 제대로 이해했다면 뭐라도 만들어 보셔야 착 있게 돼요. 그 뭐라도 만들어 보는 게 응용이 되겠죠. 응용해보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어떤 그 기술에 익숙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무언가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자기 게안 돼요. 소위 말해서 볼 때마다 새롭죠? 일신, 우일신을 여기서 하는 거죠. 볼 때마다 새롭고, 접할 때마다 새롭고, 저건 지난번에 안 들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했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간과 노력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 탓도 있고 뭐 탓도 있고
바로바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여러 번 듣는 거잖아요. 여러 번은 들어서 이해가 됐으면 이제는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강조를 드리는 게, 배웠으면 꼭 무언가를 해보세요. 그 무언가가 방향이 안 잡히신다면, 이 G캠프 저하고, 그러니까 뭐 요즘엔 비대면이라 뭐 찾아오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제일 좋은 거는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는 그렇지 못하니까 찾아오시면 좀 그렇고, 뭔가 다른 연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한테 꾸준히 어떤 프로젝트, 뭐 이걸 만들어 보세요, 저걸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뭔가 누군가가 그런 거를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연락을 주세요. 뭐그 저기 예, 초보 단계에서 할수 있는 프로젝트나,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실력이 됐다 그러면 중급점 단계에서 할수 있는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안내를 해드리고 방향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 AVR을 좀 많이 늘려가셔야 돼요. 이 AVR 이거 계속 치이고 복기고 이거를 헤쳐나가지 못하면 이 인베디드 쪽은 들어오질 못하세요.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이제 OS에 관련돼서 또 하게 되면 OS에 또 이제 고개 디미시겠죠. 그러다가 또 이제 그것도, 그건 더 쉬울까요? 그건 더 어려워요. 뭐 하나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그 쉬운 건 땀과 노력이 가미가 돼서 자기의 경험치로, 지식은 배웠을 때만 지식인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응용하고 체득하면 그게 경험, 그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 이런 뭐 앤드입니다, 오합니다, 엑스오합니다, 낫입니다, 이런 거, 이런 진리표가 00일 때 이런 상황입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스위치를 놓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앤드도 프로그래머하고, 오아도 프로그래머하고, 엑스오아도 프로그래머하고, 낫도 프로그래머할 수 있는 그 생각의 방향을, 이렇게 두 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0과 1 눌렀을 때는, 만약에 한쪽에는 안 누르고 한쪽에 눌렀을 때는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프로그램화 할 수도가 있어요. 고민을 좀 하셔야겠죠. 왜냐면은 원래 강사는 샘플 코드도 마찬가지지만 코드를 절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좋아져서 샘플 코드나 이런 게 제시가 될 뿐이지, 강사는 방향만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에서 학생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나하나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터디 모임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더욱 더 그래야 돼요. 그런데 대면하지를 못하니, 비대면 그런 강의다 보니 저희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서 미리미리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이제 뭐 오하 연산자의 그 특정 비트 세트 하는 오하 연산자,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다 이렇게 고민을 해서 한번 좀 풀어보는 게 좋은 건데, 이렇게 예제를 다 제시를 해놨어요. 제시를 해놨으니까 제시를 해놓은 만큼 반대로 또 여러분들은 그거를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걸 무조건 바꿔보셔야 돼요. 이거를 이 의미나 이런 걸 정확히 아시고 이걸 바꿔보셔야 돼요. 저희 권책임님이 이거 많이 준비하셨는데, 이런 것들, 아 뭐, 응? 별거, 항시 그래요. 기술은요, 성공하고 진행된 걸 보면 별게 아니에요. 정말로 세상에 움직이는 거 보면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 하나 불켜지는 것까지 만들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게 그 개발자의 그 노고와 땀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거 보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당연한 거야. 하지만 이런 게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조건만 제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젊은 친구들은 그냥 아주 빠릿빠릿 머리가 돌아가서 금방금방 찾아내요. 잘해요. 그런데 연세가 있으시거나, 그리고 이쪽에 논리적인 그좀그 생각이 조금 못 미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생하게 돼요. 하지만 늦거나 고생하는 거지 안 되는 건 없어요. 조금 남들보다 늦거나 남들보다 심하게 고생할 뿐이지 다 돼요. 제가
정말로 이거 코딩 가르치면서 그안 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암까지는 넘어가지 못해도 최소한 AVR까지는 좀 늦어서 그래요. 그게 이제 저희는 이제 학원에서 가르치면 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만약에 그분들도 꾸준히 계속하면 그 암까지 다 STM 그 보드까지 다 넘어가요. 늦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조금 선대해 보시고 아 힘들어, 아 어려워, 아 이거 뭐 복잡해 이러지 마시고 꾸준히 이렇게 이런 단어. 사실 이것도 재밌는 게 지금은 이거를 오하 연산자를 해서 그렇지만 이거를 뭐 이렇게 요 뒤에는 아마 있겠죠? 이제 시프트 연산자나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이렇게 뭐 만든 게 이건 엔드 연산자고 뭐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응용 사례들을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기 있게 되게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시프트 연산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리고 이 시프트 연산자는 이그 MSB의 값이 변하지 않으면 2에 2를 곱한 결과가 나온다. 이게 지금 여기다가 1이 있으면 1이 하나씩, 이게 여기 다 00이고, 1이 여기 있으면 1이 1로 가고, 다시 1이 여기 있다고, 다시 1로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1을 곱한 결과가 나와요. 제일 처음에 1,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계속 1을 곱한 결과가 나오지만, 어디가 한정돼요? 8비트 번째가 이제 한정이 되겠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오버플로우니까, 이제, 값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러면 이 반대쪽 시프트 연산자는 2로 나눈 결과가 나온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생각보다 이 시프트 연산자가, 코드를 가볍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그 연산자의 역할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XOR, OR, AND, not, 그 다음에 노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좌시프트, 우시프트 이게 몇개안 되죠. 많아봐야 7개인데 이것들의 쓰임을 그 제대로 그좀 인식을 해주시면 이제 비트 연산이 굉장히 편하게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시프트 연산자 이렇게. 이거에 이제 활용에 대한 예제들을 이렇게 그 보여드린 거잖아요. 항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활용에 대한 예제 이거를 그냥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해버리시면 맞아요. 아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든 응용을 하셔야 돼요. 여기 말고 다른 데쓸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 이런 예제들을 사실은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뭐 옆에 없고, 우리가 케어를 해줄 수 없는, 우리가 상태를 봐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제를 제시를 드렸을 때, 꼼꼼히, 얘랑 얘랑 단번에 봤을 때, 이게 무슨 차이인지, 뭐다 똑같은데요? 차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만 틀릴 뿐이죠. 그래서 코드는 특히 임베디드 C나 C는 코드 프로그램을 짜는 데는 사실은 얼마 안 걸려요. 나머지는 다 디버깅이에요. 10%도 안 되는 그 시간이 코드에 쓰이고 나머지 90% 이상이 다 디버깅, 디버그하는 뭔가 에러를 잡는 그런 시간에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 에러를 잡는 시간을 줄이려면 사고를 논리적으로 하셔야 돼요. 책에 있는 말처럼 하죠. 사고를 논리적으로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샘플 코드를 보셨을 때 한번 보시고 덮고 이 샘플 코드를 그대로 구현을 해보세요. 최소한 본게 나는 머리가 좋아서 한번 집중해서 보면 기억이 나. 그러니까 난 이거 바로 쓸수 있어. 똑같이 흉내낼 수 있어. 좋아요.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러면 이 코드에 대해서
흉내를 낸다라는 거는 제일 처음에 이해를 못하고 흉내를 내지만 계속 반복적인 흉내를 내면요. 이해를 하게 돼요.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었구나.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명도 있는 강사님들이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얘기해요. 직접 코드를 치시라고. 그리고 한번안 되면 10번, 10번 안 되면 100번을 치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예를 들어서 만 번을 쳤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코드에서 손을 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로 만번 정도를 그 반복해서 쳤는데도 모른다고 할 정도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성의 없이 쉬지 않았다면 만번 치기 전에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한번 보고 딱 덮으시고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셨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코드를 직접 구현해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비트, 이 특정, 이거 이, 사실은 이게, 여기 마지막이 다예요. 얘는. 특정 비트 세팅, 특정 비트 클리어, 그 다음에 특정 비트 검사하고 읽기.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 끝난 거예요. 비트 연산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에 맞게 이해를 하세요. 사실은 이거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심지어 뭐 수백 명까지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잘난 사람들이 이런 코드를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하면 셋이 되고, 이런 형태로 하면 리셋이 되고, 이렇게 특정 비트를 검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읽으려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그 저희가 그런 사람들 머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식 수준, 지식이라는 걸 배우려고 하면 사실은요,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이 지식 수준이 비슷해야 돼요. 참 뜬금없는 거죠. 모르니까 배우는데 어떻게 비슷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니죠. 몰라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배울 때는요, 이미 못 배우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술을 알아야 배운다고. 기술을 모르면 못 배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식 수준이 같아요? 간단해요. 강사나 누가 가르치는 사람에게 의지를 하려고 할 때는 뭘 의지를 해야 되냐면 내가 미리 선행을 하고 예습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처럼 책을 봤는데 당신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는데 나는 이제 처음인데 내가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봤더니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특정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부분을 내 수준에 맞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설득을 시키고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원래 이렇게 배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배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한번 하고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왜냐? 누가 지금 공부를 가르쳐줘요? 여기서 권책임님이나 제가 이렇게 떠들죠. 이렇게 떠드는 사람만 사실은 학습이 되는 거예요. 강사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 많이 배우고 학생은 듣기만 하면 점점 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없어져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는 이걸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네? 그럼 요번엔 이렇게 가르쳐볼까? 이렇게 가르치는 게좀더 낫네? 이러면서 저는 계속 가르치는 거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는 학생들은요, 저한테 뭐세 번, 네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그때 외에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기를 했네요. 이 앞에 강의할 때는 미리미리 그좀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드리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미리 요청을 하세요. 정말로. 그런데 그 미리 요청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료가 다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료 받으면 다 받았다. 그래서 뭐 자료 보면 다 알지. 그래서 아뭐 자료 받았으니까 더안 들어도 되겠네.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시간과 이런
이런 상황이 나는 뭐 너무 이비그 뭐라 그럴까요? 그 너무 나한테 아까운 시간이다라고 해서. 근데 그런 분들이요, 자료를 받아도요, 나중에 그 자료 안 봐요. 제가 100% 상담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료는요, 제가 그냥 좀 기술직에만 지금 어용고용 30년 넘게 있었거든요. 자료는 욕심내지 마세요. 자료는 계속 변해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료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제가 항시 이 리뷰를 해드릴 때 개념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꾸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 언제도 접해도 이해가 가지만, 개념적으로 이해를 놓고 뭐 자료 이런 쓸데없는 거에 욕심을 부리시면, 이런 자료는 저희 말고도 인터넷에 보면 엄청 잘해놓은 데 많아요. 근데 걔네들은 왜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할까요? 지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네들이 이런 자료를 정리를 하고 남들에게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누가 공부가 돼요? 본인이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저희가 이렇게 한 강의나 제가 한 말이나 권책임님이 한 말에 대해서 혼자서 영상을, 요즘엔 좋은 시대잖아요. 영상을 찍어보세요. 흉내를 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으세요. 남들에게 설명한다라는 거는 내가 하나를 가르치려면 최소한 10번 이상은 봐야지 설명이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좀 확실히 빠른 시간 안에 좀확 늘어야 된다. 그러면 혼자서라도 강의해 보세요. 혼자서 강의하고 혼자서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아, 저 강의를 저렇게밖에 못하나? 아니면 생각보다 잘하는데? 근데 내가 한 건데, 아,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들었으면 이 말은 모르겠는데, 이거를 나중에 뭐 다시 한번 찍을 때는 이걸 또 보강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 보강을 하려면 뭘 봐야 될까?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굉장히 빨리 늘어요. 남을 가르친다라는 건 자기 실력이 는다라는 거지,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사들도 초짜였을 때보다도 점점점 나아지는 이유가, 한 번이라도 남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점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응용에 이게 모든 게다 함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결과, 저희가 앞에 비트 연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희 그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 제일 그 중요한 게 가로죠. 가로가 제일 중요하고, 아, 여기 없네요. 자, 앞에 있었던 거 같은데, 예, 연산자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없죠. 예. 예, 제일 좋은 게, 맞아요. 가로쳐서 쓰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헷갈리면 무조건 가로를 넣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시언어에서도 중괄호, 대괄호, 이 가로들의 쓰임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무조건 가로를 쓰게 돼 있는 부분에서 무조건 가로를 쓰세요. 가로가 생략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if문이나 포문이나 그첫 줄만, 그러니까 한 줄만 처리가 될 경우에는 바로 밑에다가 쓰면은 그 줄은 바로 이제 인식을 해서 가로를 쓸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뭐 예외적으로 두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예외를 지금은 전혀 하지 마세요. 그 가로치는 게 귀찮아 봐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내가 변수 잘못해갖고 뒤에 세미콜론 안 찍어가지고 그 30분, 1시간 헤매는 것보다 그 가로 치는 게 훨씬 더그 정확하다고 하면 가로를 치시는 게 나아요. 처음에는 그저 꼼꼼히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이게 나중에 다 쌓여요. 저조차도 한 줄짜리 할때제 개인적으로 따로 먹고 이렇게 그 프로젝트 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다 이렇게 코드에서는 무조건 가로를 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시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저께 앞부분에 3강,
예. 유아트. 그러니까 기대포트가 최대치잖아. 예. 유아트 요 개념까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42분이니까 딱 비슷하게 맞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왜이 시리얼 통신, 그러니까 왜 유아트 뭐 시리얼 통신 이 이유가 뭐냐면 저기 제너럴 퍼포즈 인풋 아웃풋 GPIO 그거를 보면 저희가 LED나 다른 그 시각적인 것으로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부적으로 내가 코드를 짜서 연산을 시켰는데 그 연산이 넘어가는 게그 어떻게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결과가 맞아요. 제가 실제로 옛날에 그 폭탄을 짜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과는 맞는 거예요. 결과는 온오프이 돼요. 온도가 일정 수준이 높아지고 낮아지면 그거에 맞춰서 온오프가 되는데 결과가 맞기 때문에 동작을 제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을 못해요. 코드를 작성해서 뭔가 뷰를 보기 전에는 확인을 못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드에 코딩을 하는 데는 전체 10%밖에 안 들어요. 나머지 90%가 디버깅이에요. 그 디버깅 하다 실패하면 코드를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제품을 출하를 못하거나 아니면 납품을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중국에서 개발하다 보면 그런 일들도 더 많고.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내가 중간에 무언가를 찍어보고 싶고, 결과를 보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저기 앞에 리뷰 때 말씀드렸나요? 잘못해서, 만약에 제가 루프에, 코드를 루프에 빠지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루프에 빠지게 했는지를 몰라요. 다행히 그 브레이크는 들어요. 어디서든 쓰기는 쓰는데, 도대체 못 찾겠어요. 유아트 통신 시리얼은 여기서는 값을 보기 위해서 이 저희가 그 보강하는 그 자료, 그러니까 책에 저는 많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쓰인다고 해서 먼저 앞에 선행을 한 건데 제가 봐서는 유아트 최초반의 이 3위 파트에서는 유아트를 미리 공부하시는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디버깅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값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걸 값을 언제든지 출력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유아트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유아트를 먼저 하지 않고 밑에부터 쭉뭐 포트, 타이머 뭐 이렇게 이런 거쭉 하다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두 가지 이상의 결과가 합해진다거나 이래가지고 그 값들이 문제가 된다거나 가장 흔히 하는 게 플롯이죠, 플롯. 소수점. 근데 내가 변수를 인티저로 잡았어요. 정수형. 근데 나는 값을 소수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 정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값이 정수로 떨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계속 한 5분 동안 계속 정수로 떨어지면 이제 슬슬 이제 자기한테 한계가 오죠. 이거는 아닌데. 이래서 그게 도저히 눈에가 안띌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눈에 안띌 때는 어떻게 어떤 때안 띄냐면 그 눈에 안띌 때도 코딩을 잘할 때 눈이 안 띄대요. 왜냐면 다 함수화를 해서 점 C나 점 H로 다 분리를 해놓는다거나 뭐 이래 가서 저쪽 함수에서 돌려서 이쪽에서 값을 받고 막 이러다 보면 이 정수형 실수형에 대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려면 코딩을 잘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 초보 단계에서는 어차피 한 패에 저기, 탑다운 방식으로, 폴링 방식으로 쭉 코딩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변수도 찾아가기 쉬워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보자에서는 초보자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오히려 여기서 위에서 이 윗줄에서 더하기 빼기를 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여기서 또 그거 값 갖고 뭔가를 하는데 나는 중간의 값이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7열통신 써서 어디서 봐요? 자기 보드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교차 프로파일러를 이용해서 접속이나 표시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값을. 왜요?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리얼 통신이라는 건 뭐죠? 노트북과 보드 간에 통신을 해서 나온 값을 뿌려준 것을 제가 시각적으로 볼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얼 통신을 좀그 성급하게 좀 먼저 배워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그 이제 통신을 받아보면 뭐 이렇게 시리얼 통신과 병렬 패러럴 통신이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차이 정도는 이렇게 정리 잘 하셨거든요. 요렇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근데 이것들 나중에 한번 더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UART 통신과 SPI 통신과 I2C 통신은 무슨 차일까요?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차이 말고. 이게 여기에는 프로토콜이 존재를 해요. 방식이. 그래서 그 방식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방식이 틀려서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틀릴까요? 아니면 하드웨어가 틀리니까 그 방식이 틀린 걸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과연 어느 게 우선순위, 이렇게 그 주변 장치하고 컨트롤러하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요. UART 통신 SPI, I2C 금방, 이거 뻔한 거예요. 그래서 통신을 제가 나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 나는 내그 주변 장치한테, 디바이스들한테는 나는 SPI 통신으로 해서 주소 찾아갖고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해갖고 그때그때만 받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냥 I2C로 이렇게 뭐 한꺼번에 이거 좀 늦더라도 여러 방식으로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그 통신 방식에 대해서 금방 이해가 오게 돼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배우는 거는 그 UART 통신이고 UART 통신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그거는 뭔가 결과값을 교차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통신으로 교차 컴파일러의 통신을 이용해서 결과값을 보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두 개를 맞춰주려면 보율이나 BPS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보레이트를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이거 이노 이가 이 PC나 노트북과 그리고 이 개발 보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전이중방식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결과값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식으로 USB, 그러니까 UART 통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I2C로 못 보나요? 봐요. 코드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터미널 윈도우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PC하고 그 개발 보드를 그 값을 볼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 그래서 UART 통신 컴퓨터 지금 요렇게 이런 부분은 지금은 오히려 그냥 이렇구나라고 보고 지나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이 .c하고 .h를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금방 만들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고생은 하세요. 어렵지 않은데 왜 고생을 할까요? 이 프로토콜 이게 이 정의가 돼 있는 거를 말 그대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코드로 짜는 게. 그러니까 그대로 이게 이미 규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단어적으로. 그래서 이대로 제가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Z. 이 Z를 UART로 찍어낸다. 이렇게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면요.
여러분들은 이걸 코딩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변수를 잡고, 그럼 변수를 몇 개를 잡을지, 그 다음에 연산자를 어떤 식으로 쓸지, 그리고 그 연산자에서 그, 어떤 우선순위로 연산을 시켜야 될지, 이건 그냥 두 개 더해서 값내는 거지만, 이렇게 원래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논리적으로 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시 언어적인이 더 강하니까, 그걸 다 하고 오셨으리라 믿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레지스터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 레지스터들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이미 UART, 즉, 프로토콜에 맞춰서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저희가 여기다가 더 이상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걸 갖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킥 해봐야, 그, 제 플래그 비트들을 가지고 값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해서 다음 행동을 할 수 있게끔만 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쉽다면 되게 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그 쉬운 통신 규약을 내가 직접 이런 레지스터를 건드려서 그 규약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행 수업을 하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고민을 하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고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걸 고민을 하고 오셨으면 답답한 것들이 이 자리에서 풀릴 텐데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힘이 드니까 피하게 되죠. 그리고 피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 UART.C.H 이게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단어 하나만 그냥 캐릭터 하나만 넘기는 거 만들어 보시면 금방 알아요. 정말로 제가 알고 있는 정말로 가장 세상에서 그 멍청하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다 여러분들이 뛰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답답한 게 이런 거 코드도 좀 하는 거를 좀 직접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좀 더 빨리 하거나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제가 뭔가 옆에서 도와드리면 더 좋겠죠. 근데 제가 옆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가 아주 IQ가 좋고 똑똑해서 뭐 매뉴얼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인터넷에 예제를 보고 내가 한번 보고 딱 덮고 내가 이제 바로 이렇게 흉내를 낼 수 있을 정도의 그 스킬이다 이런 정도 이제 실력이다 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럼 제가 부럽겠죠. 제가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겠죠. 아 전양반은 뭐 가르쳐주는 것도 없는데 더럽게 잘 배우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칭찬은 입에서 하겠죠. 아우 되게 잘하십니다. 속으로 욕하겠죠. 존나 잘났네 이러면서 아이고 이런 씨 방송인데 아 제가 지금 이게 또 이게 한번 분위기 타면은 또 이게 좀 말이 험하게 나오는 게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되시면 저는 더욱 진짜로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정말로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많이 해보라고는 말뿐이 못 해드리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비트들의 특징은 솔직히 이렇게 이 단어 이렇게 RxEn0 이렇게 써 있잖아요. Rx Enable, UART 수신기의 수신 기능을 활성화한다. 이 뜻 보고 내용을 아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초짜고 처음에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수신 기능을 활성화한다. 이 단어 갖고 나 이거 내용 몰라요. 전. 그 활성화가 뭔데요? 그 수신 기능이 뭔데요? 이 수신기의 수신 기능을 활성화한다는데 저게 뭐지? 라고 밖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샘플 코드도 없고 그럼 제가 이걸 다 하나씩 뭐 만들어 만져보겠네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무한루프 빠지고 계속 대기 중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침 몇 번 날려보고 그러면서 아 이건 절대 건들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아 요거 일단 안 건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요거 갖고 한번 해볼까? 저거 갖고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레지스터들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예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단어인지 이게 이제 한번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거 유아트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한번 더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 핵심은 내가 결과를 보기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한게 유아트예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만약에 뭐 나는 결과값을 유아트 복잡해서 LED로 하고 싶다. 그래서 뭐2 더하기 3은 그래갖고 5 만든 거그 결과값 LED로 5라는 숫자만큼 찍으라고 하면 LED가 다섯 번 깜빡이겠네요. 그러면 저는 유아트 할 필요 없죠. 그분은 LED가 다섯 번 깜빡이면 중간에 아 제가 다섯 번 깜빡이니까 저기서 저기 그 맞게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시간을 얼마나 잡을까요? 그냥 그 16메가헤르츠로? 그러면은 우리 눈에는 잠깐 깜빡이고 말겠죠. 한번 정도. 걔는 순식간에 몇번 했는지 기억이 안, 그안 남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쓰려면 쓰셔도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좀더 UI, 그러니까 유저 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UI, 그 사람은 눈으로 인식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관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더 좋겠죠. 순식간에 다섯 번 깜빡인 거 보이지도 않고, 내가 뭐 이렇게 뭐 슈퍼맨이나 소머즈의 눈, 그, 전자눈을 가지지 않는 이상, 저게 다섯 번을 깜빡였는지, 네 번을 깜빡였는지, 뭐 잠깐 이렇게 눈 깜빡이면은 될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그 결과를 좀더 유아트로 명확히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트 통신인의 형태는, 이거는 이제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7시니까 10분 쉬시다가 이제 저희 권창님께서 강의를 이제 해주실 겁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사연들이 있을 텐데 다들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열심히 들어서 자기 걸로 만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이제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 보조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좀 해드리고 싶으신 말씀을 쭉 해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반복 좀 많이 해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이걸 해보십사라고, 뭐, 시켜드리기도 애매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갑갑하신 부분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나서라도 많이 좀 해보시고요. 반복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다시 시작하면요. 오늘은, 어제 시리얼 통신 유아트 다 열어보셨고요. 오늘 할 거에는 이제 시리얼 통신을 읽어드려봐야 될게 있어서 시리얼 통신이 좀 먼저 들어갔고, 오늘은 포트값 인식하는 거, 이제 인풋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값이고, 뭐 목차는 간단합니다. 버튼 입력 볼 거고, ADC 입력, ADC도 입력이죠. 그리고 인터럽트라는 게 사실은 좀잘안 하다 수도 있는데 일종의 방해꾼이죠. 어떠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방해가 이루어지면은 그걸 인터럽트라고 하죠. 인터럽트 걸지 말라고 저희 개발자들은 아무래도 그런 말도 쓸수 있는데 인터럽트 걸지 말라고 나한테 바쁘니까. 이제 인터럽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떠한 것들을 자동으로 나한테 일깨워주는 편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도 일종의 입력이라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뤄볼 거고요.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오늘 세개 다. 그래서 좀 향후에 오늘 다 하고 나서 또 복습도 해보시고 좀 쉽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자, 버튼 입력.
이것 또한 이제 아두이노 해보셨으면 이제 아, 이 간단한 걸또 해야 되나 싶으실 수 있는데 재밌습니다. 예, 한번 같이 해보실 거고요. 아두이노 보드 다 갖고 다 앞에 보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없으시면 사실 지루한 강의가 또 연속일 뿐이고 하니까 예, 보드에 직접 꼽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이걸 꼽아봐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부족하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기다렸더라도 일단 실습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잘 되셔야 교육이 의미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건 기본 회로라고 돼 있는데 뭐 기본 회로가 이게 뭐 객관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만 이런 걸 이제 기본 회로라고 일단 정의를 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키를 이제 인식을 할때 보통 이렇게 제일 간단하게 이뤄 놓을 수 있거든요. 포트에다가 버튼을 걸고 이 버튼 구조는 다 아시죠? 이렇게는 항상 연결이 돼 있고 요거 이두핀 사이가 눌려졌을 때만 연결이 되는 구조죠. 그래서 5V를 이쪽 라인에다 걸어서 이 포트에다가 하이를 인가해주는 버튼을 눌렀을 때 하이가 인가되는 이 회로가 이제 기본 회로로 잡아놨고요. 그걸 이제 기본 회로라고 해놨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플로팅 상태, 눌러졌을 때는 하이로 결정 상태, 예, 그런 상태고요. 이 그림 자체는 이제 미결정 구간이 있어서 저희가 아무리 디지털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이 하이로라고 하지만 아, 이 세상은 다 아날로그고, 전압 자체가 이제, 우리가, 제로일 때는 0V, 그리고 하이일 때는 우리가 지금 전압을 5V로 쓰고 있으니까 5V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의문점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럼 3V는요? 만약에 핀에다 3V를 넣으면요? 그럼 사실은, 뭐,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원래는. 그건 모릅니다예요. 그러나 이제 저희 칩이 약간의 전압 가도 그칩 스펙에 보면은 가용 전압이 있거든요. 몇 볼트에서 몇뭐 아마 1.8볼트에서 6볼트까지인가 쓸수 있는 그런 이제 전압 레벨을 넓게 잡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넓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칩에 따라서 하이로우를 인식할 수 있는 건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저희 칩에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미결정 구간이라고 있고, 2V가 넘어가면 이제 하이라고 인식을 할수 있다. 핀에 2V 이상이 걸리면 하이로 인식할 수 있고, 이제 여기 0.8V 미만이면 이제 0으로 인식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 사이 값은 뭐 며느리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시엄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회로적으로는 5V 아니면 0V를 주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못 쓰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아두이노 이거 뭐나 5V USB 꼽았으니까 5V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찍어보면 4. 몇 볼트 나올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전압 공급은 아니에요. 예. 어쨌든 사실은 5V가 정확히 공급돼야지 온전한 회로가 맞고요. 그래서 5V USB로 전원을 준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아주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예. 예, 우선 그거는 잡설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기본 회로를 한번 꾸며 볼게요. 제가. 좀 엉망이지만, 우선은 요 보드에다가,
잘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요 두 선은 어차피 전원 연결해 준 거고요. 제가 직접, 아, 이거를 좀 간단하게 빼드려야 될것 같긴 한데, 여기 핀에 보면은, 여기가 아두이노 2번 핀에 내가 핀 하나를 걸었고요. 반대쪽은 이제 여기는 좀 하이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면 예, 접하죠. 예,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플러스를 걸어놨고 여기에는 반대쪽에는 이제 IO, 저희 아두이노랑 연결된 IO고, 예,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반대쪽은 플러스가 있어서 누르면은 하이가 되고, 보통 때는 아무도 모르는 값이 됩니다. 예. 오늘 실제로 보여드렸고, 이 그림이 오히려 더 쉽게 잘 나타나 있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한번 하드웨어를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버튼 입력값 확인 코드인데요. 저희가 아직 기초니까 계속 반복을 하면 우리 16메가 클럭 정해주고 IO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우리 딜레이 코드 많이 쓰니까 딜레이도 넣어놓고 안쓸 때는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UART H 어저께 배운 거 이제 UART를 써야 되기 때문에 쓴 거고요. 여기 라이브러리 불러온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코드가 들어가는데 메인 코드죠. 이제 셋업 했으니까 UART를 초기화해서 UART를 이제 켜주는 거죠. 이제 UART를 시작해주고 그다음에 포트 D번에 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코드가 들어오나요? 저희 이제 포트 제어하는 건 이제 다 끝났고 어제도 많이 해봤고 리뷰도 했고 했는데 이제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실 안 들어오는 게 맞아요. 이거 아까도 장의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숙제든 아니면은 일종의 타겟을 잡아놓고 그걸 해보는 게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야 눈에 이제 들어오지 남이 해놓은 거 계속 봐봤자 아 이거 이해되지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포트 뒤에 엔드 연산을 걸어줄 건데 포트 D가 가령 다 0이라고 칠게요, 일단. 다 0이라고 가정을 하고, PD 2번. 이게 포트 D의, 세 번째이기도 하고, 포트 2번이죠. 포트 D 2번을, 2번만큼 1을 시프트해서, 이게 뭘까요? 1을 반대로 전환을 해줬네요. 그러면은, 이제 00, 또 이제 또 이거 이진수 프로 여기 써 있네요. 다행히 그렇게 해서 반대로 걸어줬으니까 11111011이 된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포트 D는 저희가 로우로 세팅을 했다는 거는 일단 로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하이로 잡혀 있을 수 있으니까 로우로 잡아놓고 DDRD 이거는 포트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트 D의 2번 이거는 결국은 저희 우리 LED 저기 우리 14 아 이거 아두이노 보드에 기본적으로 있는 LED 그 값이에요. 그건 아래 거고 포트 D번은 우리 보드에 여기 쭈르륵 있는 게 포트 D번이거든요. UART 이거는 익숙하시죠. UART 두 개 다음번에 있는 거가 포트 D의 2번입니다. 그래서 요 핀을 얘기한 거고 해서 예
그거를 입력 설정으로 했습니다. 우리 키를 연결했으니까 입력으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입력으로 설정을 하고 while 해서 캐릭터 버튼 스테이트 이거는 이제 이제 정의해 주는 거죠. 함수를 핀 뒤에 만약에 1이 걸리면 핀 뒤에 핀 이게 저희가 읽는 거죠. 이제 핀 뒤로 핀으로 읽는 거죠. 레지스터를 핀 뒤에 이제 2번이 하이로 걸리면 그 1번을 우측으로 똑같이 끌고 와서 시프트해서 걔를 이제 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1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 0이라는 이 캐릭터를 숫자로 5월을 걸어줘서 이거를 그 어저께 잠깐 유아트 할 때 끝에 말씀드렸던 그 헥스 저기 뭐야 그 아스키 코드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요 코드를 넣을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이게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왜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걸로 설명드리면 되겠다. 포트 D가 이거는 셋업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포트 D가 이거는 끄는 거니까 다 0이에요. 지금 현재 다 포트 D는 0입니다. 0에서 두 번째 핀을 1로 만들었다가 아, 이게 안 되네. 여기에 요거를 포트들을 1로 만들었다가 여기서 1로 만들죠. 엔드를 걸었으니까 얘가 잠시만요. 이게 엔드를 걸을 엔드를 걸면 안 되는데 이게 5월을 걸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읽는 거죠. 제가 세팅을 하는 걸 개념을 지금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는 지금 핀이니까 읽고 있는 겁니다. 읽고 있으니까 핀 뒤에 여기는 지금 모르는 값이잖아요. 여기하고 1하고 엔드를 걸어가지고 저희가 확인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자꾸 저도 초보자다 보니까 자꾸 볼 때마다 이게 새롭고 헷갈리는데 지금 핀 D하고 1하고 이거랑 지금 0000010100을 엔드를 걸어가지고 이 비트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1 있다고 하면은 1이 되고 여기 원래 0이라고 잡혀 있으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값을 가령 저희가 이제 지금 LED가 켜져 있기를 이제 눌러졌다고 가정을 하고 버튼이 눌러졌다고 가정하고 얘를 지금 여기서 보면은 또 두 개 이 두 개만큼 우측으로 갖고 와서 여기 첫 번째 비트를 지금 1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핀이 이제 눌렸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1하고 여기 0이 이제 아스키 코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숫자의 기본값을 잡아주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 1을 더하면은 이제 우리 그 캐릭터로 일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0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0을 우리 이따 유아트로 보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버튼 스테이터스를 만들고 유아트로 버튼 스테이터스를 쏴줘라. 아까 이제 여기
아스키 코드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걸 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코드를 그대로 쳐볼게요. 처음부터. 파일에 뉴에서 다 같이 따라 하시고요. 예. 버튼, 유아트는 이거 아무거나 이름 상관없겠죠? 328로 찾으시고, 아직은 아직이라기보단 강의 끝날 때까지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저희는 이제 초보자니까. 이 파일에, 그러니까 이제, util. 딜레이 쳐도 나올 텐데 잠시만요. 딜레이 안 나오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디파인이 아니죠. 저 이렇게 버벅거려도 이해 부탁드리고 똑같이 실수하지 마시라고. 예. 16 well 하고 include죠. include인데 내부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갖고 와야 돼서 이걸 해서 util shift에 delay 예 이렇게 해서 갖고 오고 다들 같이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차피 손에 있고 안 있고 차이니까 해볼 수밖에 없어요. 아, 유티를 또 칠 건 아니고. 자, 유아트. 아직은 저희가 먼저 라이브러리부터 불러올게요. 버튼에서, 여기 폴더에 가서, 애드에 가서, exist item, existing item, 유아트 다 다운받아 놓으셨죠? 예.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불렀어야 돼. 에이치 이렇게 해서 UART 라이브러리까지 불러오고 예 여기서 뭐 지우고 유아트 스타트. 여기 다 나왔죠? 포트 D 엔드 걸고 여기까지만 칠게요. 나중에 칠게요. 일단은 TD 2번. 잠깐만요. 질문이 들어왔네요. 이전에 16으로 네이버 입력하시면 16 UL이 맞습니다. 이 변수 저기 이건 C 언어에 좀 해당이 되는 건데 예, 변수 타입이에요. 변수 타입. 변수나 예. unsigned, 이게, l은 long. 그러니까 8비트 이상. 16비트. 그리고 u는 unsigned. unsigned는, 이제, 저기 뭐야, 구호가 있는, 없는, 구호 없는, 예.
뭐가 없는 unsigned 타입을 정해준 거고요. 예. 저희 옆에서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조력자께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UL로 쳐주시면 돼요. 화면을 봤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네. 하고 while 이제 세팅하고 while에다가 캐릭터 버튼 스테이트 캔디 앤드 1에 PD 이번에 바로 두개 건너뛰고 다시 10 PD 2번으로 한 다음에 여기까지 걸고 이거랑 이제 5월을 걸어야죠. 5월로 0 그리고 예 마지막 마무리하고 자 그다음에 유아트 언더바 프랜스 및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요. 아, 여기 녹색은 똑같은 말입니다. 위에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PD 2번이 0x0이고, 0x1을 PD 2만큼, 두 번만큼 쉬프트해서, 이 0, 콜론. 예, 콜론의 0은 0x30이거든요. 이게, 그, 아스키 코드에 보면 0x30입니다. 그래서 30하고, 만약에 1이면은 31이 되겠죠? 이게 만약에 눌려서 이게 이 값이 1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31이 나오고 31을 UART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녹색을 좀 설명드리는 게더 좋았을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하시고,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이 컴파일이 됐습니다. 이게 이거 누르면 지금 제가 한 번도 이거 버튼을 처음 누르는 거라서 이게 떴고요. 잠시만요. 에러가 있나 봐. 컴파일에 에러가 없었는데? 에러가 있었네요. PD, 이게 숫자가 왜 없, 잠깐, PD. 숫자가 없었죠. 예. 네. 다시 짠 해주고 터미널 어제 깔았던 터미널 연결을 해보면 읍스 예 엄청 뜨네요. 이게 키값인데요. 1이 됐다 0이 됐다 마구 뛰죠. 지금 막 뜨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당연히 0이 돼야 되지 않겠냐 싶지만, 예. 1도 됐다가. 0도 됐다가. 하지만 제가 이제 막0 됐다, 1 됐다 막 이러는데, 제가 1을 누르면, 아니, 지금 버튼을 지금 누르면 계속 1이 됩니다. 버튼 띄면 0이 됐다가, 1이 됐다가. 꼭안 눌렀으니까 꼭, 당연히 0이 돼야 될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이렇게 마음대로, 지멋대로, 이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는 마음대로 돼요. 그 이유는 플로팅 상태라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정해준 값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버튼 입력 풀업 저항과 풀다운 저항이 나오는데 그 얘기가 이제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 이후로는 버튼을 쓸 때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잠시만요. 제가 아까 유아트를 좀 끄고요. 유아트로 계속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예. 그 유아 지금 버튼이 저희 디지털 기, 아 이거 PD2번입니다. 이거 D2번 아니고 PD2번이요. PD2번 핀을 이렇게 VCC에다가 10K 저항을 묶어서 놓은 게 풀업이에요. 풀은 잡아당기다고 업은 위로니까 위로 땡기고 있는 거죠. 예, 표준은 아니겠지만 땡기고 있죠, 위로. 그러다가 이 버튼을 누르면 더 강한 힘으로 땅으로 땡겨버려, 그라운드로 땡겨버려서 로우가 되는. 평상시에 버튼이 안 눌려있을 때 하이에 묶어놓다가 이게 눌리면은 땅으로 땡겨지는. 근데 여기 10K가 왜 있느냐? 이게 없으면은 여기 눌러지면 완전히 쇼트겠죠? 쇼트 나면은 이제 저기 보드 고장나잖아요. 그거는 아시겠죠, 다. 예. 그래서 10K를 걸고 이 저항 값은 가급적이면 큰 값. 하이로 고정이 잘 될 수 있는 큰 값. 10K. 만 옴이죠, 만 옴. 이 정도 걸어주는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VCC는 상관, 예, VCC는 그렇고, 예, 이건 한 10K 정도 걸어주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너무 작으면은 안 땡겨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리고 풀다운 저항, 풀다운은 그라운드하고 똑같이 저항으로 거쳐서 풀, 잡아당기다 다운, 바닥으로 땡기다가 여기에서 스위칭을 해주면 이 저항 때문에 이 힘은 약해서 이쪽이 더 강해지는 거죠. 하이로 땡겨주는. 앞으로는 버튼을 다룰 때 무조건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래서 그래야 0,1이 똑바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 회로 보면 예, 여기 플러스 이게 10K 저항. 예. 다 연결을 똑같이 해보세요. 예. 뭐, 보기만 하지 마시고. 저항하고, 핀하고, 버튼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요 세 점, 요 점에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렇게 해서 저항을 하이에다 묶고, 핀도 하이에다 이렇게 저항 걸쳐서 놓으면 이게 풀업, 풀다운. 예, 이렇게 되고요. 아, 이거 뭐 실습을 해봐야 되나 싶은데, 여기 있네요. 좀 전에 보면 풀 다운이 저항이 없는 회로. 아까 한번 보셨죠? 지금도 유아트 틀으면 똑같이 나올 거가 했는데, 아, 0101이 막 마음대로 눌리고요. 버튼이 눌리면 그제서 1로 고정이 되고, 풀 다운을 적용을 하면, 0으로 고정되다가 버튼을 누르면 1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좀 명확한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를 직접 사실은 여기 다 같이 계시면 다 한 번씩 해보실 텐데 예, 일단은 예, 넘어가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기본 회로, 아까 기본 회로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무도 풀업이나 풀다운을 걸지 않은 회로, 요 회로가 기본 회로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풀업, 풀다운 해서 기본 회로는 스위치가 켜있지 않을 때는 알 수 없음입니다. 뭐 어떤 값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플로팅 상태라고 합니다. 그 값을. 그다음에 풀다운 저항을 걸었을 때는 스위치를 누르면
이게 1V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이 1이라는 뜻이에요. 1이 하이가 되고 스위치를 끄면 0이 되고 풀업 저항을 걸면 스위치를 키면은 이제 0V가 되고 0이 되고 이제 스위치를 끄면 1이 되는 이런 회로를 구성을 할 때, 예. 그러면 왜 풀업도 걸고 풀다운도 걸고 왜 그러냐? 예,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면 버튼이 내장이냐 이렇게 먼저 오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일단 저희 회로에서 기본적으로 풀업을 걸어주는 거를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버튼에는 풀업을 걸어줍니다. 풀업.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풀업을 걸어줘야 전류 손실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버튼에다가 뭐 다섯 개 버튼을 쓰는데 다섯 개 버튼에 풀 다운을 다 걸어줬다. 요게 10K 저항이 있어서 철벽같이 막아줄 것 같지만 결국 여기를 질질질 새니까 전류가 이제 이쪽을 통해서 새니까 여기 버튼 다섯 개 걸면 다섯 개 버튼 사이로 다 전류가 새요. 여기 때문에 좋은 회로는 아니겠죠. 가끔씩 풀업 저항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본 값이 0이, 꼭 0이어야 되는 그런 버튼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아니, 죄송합니다. 거꾸로. 가끔씩, 잠시만요. 풀다운을 걸어줘야 돼. 가끔씩 풀다운을 걸어줘야 될 경우가 있는데, 디지털 키로, 예, 소프트 키로 전원을 켜야 되는 제품들? 그럴 때 가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것마저도, 예, 가끔은 이제 그것도 안 쓰려고 TR로 이제 컨버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풀업 저항으로 키는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내장 풀업. 좀 전에 이제 풀업이라는 개념은 이제 말씀드렸죠. 다 버튼은 이제 풀업으로 잡아서 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한데, 이제 이칩 내에서 지금 저희가 하드웨어라고 이제 하이 VCC에다가 저항 걸쳐서 해줬지만, 이제 칩 내에서도 이제 세팅을 통해, 레지스터, 포트 레지스터 설정을 통해 가지고 예, 풀업을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방법적으로는 이제 포트 D를, 여기 나온 거는 포트 D를, 이제, 포트 D의 2번 핀을 하이로 잡아주고, 저를 역전에, 예, 입력으로 놓은 거예요, 이거는. 하이로 해서 딱 뒤집어 놨으니까, 00011110111,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그럼 포트 D번이 입력인 상태에서 포트 D를 하이를 걸어주면은 걔가 풀업이 걸리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이를 내부에서 줬기 때문에 뭐요 밑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서 포트에다 하이가 걸렸는지 그 그림이 자체고요. 궁금하신 부분에 이거를 보시면 아 쭉쭉쭉 따라가다 보면 그렇구나 하겠지만 예 여기서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 하이를 걸어주는데. 한번 똑같이 걸어줘 볼게요. 코드도 있으니까. 여기 C에서 똑같이 해볼게요. 다 필요 없고요. 포트 D를 지금 입력으로 놔줬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포트 D를, 5화니까, 5화 잘 아시죠? 1을, PD 2번. 이렇게만 걸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터미널 가서 터미널 가서 열어보면 이제 다이로 잡히죠.
지금 버튼을 안 누른 상태인데도 기본값이 이제 1로 잡히는 거예요. 내부에서 하이에다가 풀업을 잡아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내부 풀업을 걸은 상태를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UART를 보여드리려고 어제 UART를 먼저 한 거고요. 포트 설정이고요. 여기까지 풀업, 내부 풀업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 입력. 버튼으로 LED 제어. 해봐야죠. 네. 자, 회로는. 자, 다 브레드보드 다 있는 것들이죠. MK2만 빼고는 다 일반적으로 다 갖고 계실 텐데 한번 해보시고요. 머릿속에 다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 이거 머릿속에 다 있어. 오너도 다 있어.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있으신 분들은 다 연결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2번 핀을 10K 저항에서 하이 전원에다 묶어서 풀업 버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풀업이니까는 기본이 하이값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펌웨어로 프로그램으로 이제 풀업을 잡아주면 되는데 굳이 회로에서 잡아줘야 되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회로에서 수고를 하면 소프트웨어가 수고를 안 해도 되고 회로로 다 잡아주면 소프트웨어로 굳이 에러를 더 안 만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회로에서 만들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13번 LED 이거는 보드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따로 연결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보드에 있는 이 L자 이 LED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내장 풀업 사용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포트 뒤에 4번 우리가 아까 4번을 썼었나요? 아, 저. 예, 포트 뒤에 이 4번이 이제 이 13번 LED고요. 그래서 버튼 여기 코드 잠깐 읽어 볼게. 포트 B를 0으로 세팅해 주시고 포트 B를 0으로 세팅하고 DDRB, 아이고야, LED를 끄고, 포트 D를 출력, LED니까 출력으로 세팅을 하고, TB5번, 예. 그 다음에 포트 D에 04, 2번. 잠시만요. 저도 자꾸 헷갈리는 게 포트 D가 아웃풋으로 버튼에 지금 연결이 돼 있고요. 내장 풀업을 버튼이니까 인풋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04로 설정하면 안 되네요. 입력으로 체크하고, 요렇게 돼 있으면은 포트 D가 출력으로 돼 있으니까, 아, 안 되겠네요. 여기다가, 0으로 마킹하려면, 이거를 뒤집어가지고 마킹을 해야 되는데, 예, 잘못되어 있네요. 제가 직접 코드를 쳐봐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지금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포트 포트 B는 저희가 포트 B가 LED 그래서
출력. 예, 죄송합니다. 포트 B는 일단 꺼진 상태 잡아놓고, DDRB. 제가 오늘 좀 배가 고파서 그런지 헛소리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뭐좀 먹고 와야 될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ONX20. 이거를 아웃풋으로 세팅을 하고요. 포트 D는? 포트 D는 저희가, ONX04로 놓으면은, 이거 ONX04로 놓으면은 아웃풋이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 잠시만요. 제가 오늘 쉬는 시간을 좀 5분 일찍 할게요. 5분 있다가 다시 하고 다음 시간은 좀더 길게 할게요. 예. 아.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이제는 자꾸 타이핑에 시간을 좀 많이 뺏기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좀 타이핑을 자제하는데, 사실은 취지로는 다 타이핑을 해보는 게 취지인데, 일단은, 예, 타이핑을 좀 제외하고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쳐서, 예, 컴파일을 해서, 해보시면, 예. 코드대로, 지금, 여기서 풀업으로 설정을 하고, 내장 풀업으로 설정을 하고, 예, 버튼은 입력으로 설정을 하고, 해서, 포트, 핀 D가, 이제, 저희, 키가 걸려있는 핀이, 하이면, if에다가 가로해서 이게 1이 나오면이죠. 그러면 포트 D가 0, LED를 끄고, 그리고 아니면은 포트 B에는 이제 LED를 켜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이가 걸리면 LED가 꺼지고, 로우가 걸리면, LED가 켜지는, 포트는 2번, 예. 하이일 때는 LED가 꺼지고, 이게 평상시고요. 카메라로 잠깐 보여드리면, 카메라 잘안 보이네요.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 버튼을 안 켜면 꺼지고,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 여기는 지금 풀업이 걸려 있는데요. 풀업을 떼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아, 이걸 실제로 봐가면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예,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구요. 직접 해보고 계신 거 맞으시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 버튼이 눌러진 횟수 3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타이핑 하는 건좀 줄일게요. 원래는 타이핑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하니까 제가 타이핑이 느려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요. 네, 여러분
좀 부탁을 드리지만, 예, 여기 다 타이핑을 쳐보시는 걸로 직접. 예, 코드를 잠깐 보고 넘어가야죠. 예. 이 앞에는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UART 시작해서 포트 B가 이제 0으로 꺼진 상태에서 시작하라고 출력을, 이 LED가 걸려있는 포트 B에, 예, 다섯 번째 핀, 아니, 여섯 번째 핀, 5번 핀, 5번 핀을 이제 출력으로 놓고, 그 다음에, 예, 두 번째 핀, 예, 포트 D에 2번 핀을 풀업으로 쓰고, 그 다음에 버튼을 이제 입력 포트로 놓고, 그 다음에 이런 플래그를 스테이트라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서 인트 선언을 하고 0이라고 초기화 해줬어요, 지금. 이 스테이트, 여기 현재 버튼 상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이제 이 스테이트는 우리가 버튼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야라고 일단은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저희 아직은 이 코드 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핀 D하고 동사를 엔드를 걸어가지고 엔드를 걸어서 만약에 기존의 핀 D가 1이면 현재 핀 D의 상태가 핀 D의 이제 04번 그세 번째 핀. 아, 이거 참 얘기할 때마다 좀 애매한데, 포트 D, 핀 D 2번이, 핀 D 2번이 이제 하이면, 공사랑 엔드를 걸면은 1이 나오겠죠? 그럼 참이 되죠? if에 참이 되면은 이거를 실행하고, 그게 아닌 0이 되면은 else로 빠져나오고, 예. 그래서 state가 0일 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참이면, 버튼이 눌리지 않으면, 예, 스테이트가 0이라고 보는 거죠. 스테이트는 0이 되고, 이 경우에 0이 되고, 그 다음에 포트 B는 그러면은 0으로 놔서 LED를 꺼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1이 잡히면, 아니, 여기가 0이 잡히면, 거짓이 돼서 이 else로 빠져나와서, 예, 스테이트스가, 0인데, 스테이트가 0이면, UART로 별표를 표시를 해줘라. 그리고 스테이트는 1로 전환해줘라. 그 다음에 포트 2번으로 LED를 켜줘라. LED 켜는 건 무시하고요. 저 코드 지금 UART로 볼수 있습니다. 컴파일 했고요. 이후에 터미널 열어서 이 앞에 거 클리어 하고요. 커넥트해서 버튼이 별표가 생기죠? 이게 생기는데, 지금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제, 이 별표가 계속 추가가 되잖아요. 이거 버튼을 누르는 거고요. 그 옆에 코드를, 예. 옆에 코드가 뭐냐면, 여기 보면, 제목 자체가 버튼이 눌러진 횟수 색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은 보면은, 버튼을 한 번만 눌러볼게요. 한 번. 별이 두개 생겼어요. 두번 눌렀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생긴 거고요. 오른쪽 코드는 제가 좀 그거를 직관적으로 보려고 버튼을 세려고 좀 다르게 꾸몄는데요.
아까 장의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다가 가로 걸어주고, 이렇게 행도 맞춰 써주고, 아이를 그려주고, 뭔가 잘못됐다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 코드를 제가 테스트를 다 해본 거라서 한번쯤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뭔가 툴이 에러가 난것 같고요. 잠시만요. 지금 컴파일해서 UART로 보면은 버튼을 누르면 UART가 안 되네. 아, 포트가 잘못됐어. 포트 재능, 세능. 코드가 맞고. 이거 3번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 잠시만요. 제가 지금 코드를 뭔가 좀이 자료를 만들면서 뭔가 좀 잘못됐나 봐요. 한 번씩 테스트를 했던 건데, 이게 뭘까? 저장. 여튼, 이거 혹시 스펠링 뭐 틀렸나? 아이가, 이게 혹시 안 되는 건가? 이게 아스키로 안 되는 건가, 원래? 아스키가 그냥 아이를 치시면 다음 붙이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좀 실수를 했던 게, 아스키로 지금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따옴표가 아니고, 이제 일반, 그냥 i만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가 아스키로 받는 게 아니라, 칩진수로, 예, 받게끔 처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맞아가지고. 유아트는 넘어오고 있었는데, 그걸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표현이 안 됐고요. 다시 지워볼게요. 8, 9, 10. 이렇게 한 번에 3개씩 막 늘어요. 지금 한 1초 간격으로 제가 하나씩 누르고 있는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2개씩, 3개씩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제 다음 예제 때문인데, 자, 버튼 입력을 하다 보면 채터링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예, 채터링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5V 키에 풀업을 걸어서 이렇게 쭉 하이를 유지하고 있다가 버튼을 딱 누르면 약간 정전기나 이런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따다다닥 이런 여러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에이, 까짓 거 잠깐이겠지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8266은 빨리 돌고, 16메가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번 눌렸네, 두번 눌렸네, 세번 눌렸구나, 이렇게 여러 번 눌린 걸로 인식을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채터링 현상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막아주는 게 이제, 예, 이렇게 디바운싱이라고 하는데, 채터링 바운스 현상을 없애주는, 지금 같은 에러를 없애주는 게 이제 회로적으로 막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회로가 저희가 지금 풀업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줬다면, 이제 디바운스 회로는 여기다가 캐패시터 하나를 더 걸어주면, 이 캐패시터에 전기가 충전이 되면서 아까 같은 이 작은 노이즈 같은 애들은 여기서 다 흡수가 돼요. 예, 일종의 필터링 같은 건데, 회로적으로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쪽 라인에다가, 플러스 라인에다가 캡을 하나 걸어준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전액 컨덴서인데 꼭 전액 컨덴서가 아니어도 되고요. 예, 그냥 컨덴서 하나 걸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기존에는 캡이 없었었고요. 아, 이제 막, 이제 기존에는 서류, 이제 문서만 이렇게 PPT만 보다가 하나둘씩 해보다 보니까 좀 실수도 잦고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꾸 실수하는데 포트들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2, 3, 4, 5, 6, 7. 제가 숫자를 누르고 있거든요. 8, 9, 10. 에러가 없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 사항이 없어집니다. 예, 그거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나중에 키 구성하실 때 하드웨어적으로 좀 여유가 되시면 이렇게 구성을 해주십사. 버튼 할때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하드웨어가 좀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슈미트 트리거라고 해서 약간의 이제 트리거라는 이런 부품을 넣어줄 수도 있는데, 이 트리거는 사실 저희가 요 버튼 하나 때문에 트리거를 쓰기는 좀
힘드니까 안 쓰셔도 되고요. 이 트리거라는 부품이 있다.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무작위 공간이나 이런 저기 뭐야 약간 애매한 전압들은 동작을 안 해버립니다. 그때까지는 보는 이게 지금 약간 다이오드처럼 약간 생겼을 수도 있는데 저희 아이유한테 일정 전압이 딱 됐을 때만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예 이런 트리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잘 쓰지는 않을 거고 버튼 하나 하려고 이렇게 버튼 부품을 더 붙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캡 하나 정도 걸어주는 거 예, 그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하드웨어적으로 뭐 사실 저항 뭐 캐패시터 하나 가격이지만 그 가격도 아끼고 싶고 또는 이제 회로도 좀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이제 소프트웨어로 디바운싱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채터링이라는 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따다닥 하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하지? 처음에 일어났을 때 한 번만 인식하고 나머지들은 인식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요만큼의 딜레이를 좀 요 값들은 무시가 되겠죠. 딜레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약간 그 코드인데 이거는 다시는 안 쳐보긴 할 건데 예, 뭐 딜레이 줘서 이 현상이 사라지는 거는 예, 똑같거든요. 다들 같이 계시면은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면 재밌는 있을 텐데 그게 좀 아니니까 이걸 보시면 이 딜레이 100ms를 주면은 이 사이에 따다다닥 일어나요. 그동안에 우리 코드는 인식하지 않죠. 이게 없으면은 우리 코드가 순식간에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이걸 다 잡아냅니다. 예. 항상 저희가 가끔은 소프트웨어가 순환하니까는 그거를 사람의 머리로 해서 빙글빙글빙글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느리지 않기 때문에, 빨리 돌기 때문에 다 캐치를 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소프트웨어로도 이 디바우싱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뭐, 유아트로 확인이 가능하다 했는데, 아까 보조강사님이 유아트가 왜 필요한지도 말씀하셨는데, 예, 이런 것도 사실 회로 꾸며놓고 코드를 짜서 해봤는데 내가 처음에 몇번할 때까지는 잘 돼요. 그러다가 가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괜찮겠지 하는 게 아니라 이상이 한 번이라도 발생을 하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게 디버깅이 되는 거고 그거를 지금 눈으로 잘 보긴 힘들지만 아까처럼 UART로 이 현상을 꾸며놓으면 아까처럼 제가 일부러 숫자로 놓은 게 별로 났으면은 별을 내가 세번 눌렀는데, 세번 누르고 별이 세번 생겼는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숫자로 놓으면은 내열 번을 따따따따 열 번을 눌러보고 숫자가 몇 가지 증가되면, 내가 누른 것보다 많이 생겼네? 쉽게 알수 있겠죠. 그래서 유아트로는 문제 상황을 이제 이제 명확하게 볼수 있게끔, 예,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ADC. 예. ADC는 Analog to Device Converter. 예. 용어적으로는 여기 써 있죠. Analog Digital Converter. 예. 우리가, Analog를 이 칩이 받아들인다.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우리 칩이 이제 여기 써 있는 뭐 기압, 풍속, 온도,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센서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센서를 통해서 저희 이 MCU가 읽어드릴 수 있을 텐데, 보면은 그 센서는 전화 신호로 와요. 몇 볼트, 몇 볼트 이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건 전압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전압 강도를 ADC에서 읽어드려 와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수 있는 거고요. 예. 주변 데이터는 아날로그 데이터지만 데이터는 디지털. 예, 이 얘기는 그대로 말씀드렸던 거고, 그거를 ADC라는 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그러면은 뭐 그쪽 그 센서에서 전압을 따르게 주느냐?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저희가 뭐 주말에 실습할 때몇개 해보겠지만, 센서들은
자체로는 저항값이 바뀝니다. 저항값이. 그러면은 그 저항값을 가지고 우리는 일종의 분화회로를 형성을 해서 ADC에다 넣어주면 그 바뀌는 저항값, 그 센서들은 저항값이 바뀌는 거예요. 저항값이. 그러면은 그 저항값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전압이 바뀌는 회로를 꾸미고 그 전압값을 읽어들여서 우리는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뭐 아트멜 318에는 처리 결과 확인용 DAC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DAC는 뭐 우리가 굳이 이거를 전압으로 표현을 해줘야 될 일이 뭐 없겠죠. 그럼 우리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돼요. 뭐 이 DAC 필요한 거는 이제 약간의 오디오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또 DAC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아트메가 328PU의 ADC. 예, ADC 채널은 총 6개고요. 우리 아두이노 때도 뭐 많이 해보셨겠지만 ADC 0번부터 5번까지 잡혀 있고요. 사실 포트로 따지면 포트 C의 0번부터 5번까지가 ADC 채널로 쓸 수 있는 포트가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이걸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아요. 예. 우리가 요쪽의 핀들은 일반 GPIO로도 쓸 수 있고요. ADC로도 쓸 수 있고요. 다른 용도로도 막 쓸 수가 있어요. ADC로 쓸 수도 있고, 우리 요거는 무시하고요. D14, 15 이건 다 무시하고요. 우리는 아두이노 코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 C에 0번부터 5번이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ADC 0번부터 6번, 5번이고요. 예. 그래서 예, 이 포트를 예, 저도 옆에 지금 프린트 해놓고 있는데 하나씩은 꼭 프린트해서 가지고 계시고요. 공부하실 거니까 예. 그리고 해상도는 10비트. 10비트라고 하면 0부터 10이 아니고 0에서 1023. 10개 비트니까 1024가 1024개가 되죠. 개수로 따지면 0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고 5V 기준일 때 그러니까 5V를 1023으로 나눠서 한 칸이 4.89V 밀리볼트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 숫자는 그래서 절대값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 숫자는 절대값이 아니다. 기준 전압값을 이만큼 쪼갤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숫자 우리 예전 아두이노로는 하면은 당연히 뭐 ADC를 읽었더니 0에서 1023이 나와서 그거를 가지고 뭐 판단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AVR을 하니까 이게 전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준 전압을 1023으로 쪼갠 값을 우리가 쪼갠 것 중에서 몇 번째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숫자가 ADC를 읽었는데 500 정도가 나왔다. 1000의 절반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아, ADC 쪽에 0.25V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뭐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대략 값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해 되시죠? 잠시만요. 2의 10승. 예, 맞습니다. 여기 저희 민경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0비트, 2의 10승. 맞습니다. 그리고 기준 전압은 2023에 해당 설정. 예. AVCC라는 핀이 사실 아두이노에도 있어요. 잠시만요. 아두이노에 나와 있진 않네요. 나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안 나와 있네요. 칩에는,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는.
요 그림에는 나와 있습니다. 요 칩, 우리 칩. 여기 보면은 어떻게 했냐. 제가 좀 착각을 했나? 본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긴 없네요. 다른 집에서 봤나? 아마 제가 저기 328 AU에서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는 없네요, 집에. 어쨌든 핀이 입력 핀이 따로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아날로그 VCC, 일반적으로 VCC와 동일하다. 저 5V하고 같이 돼 있고요. 다른 집이랑 좀 착각을 한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아날로그 레퍼런스라고 돼 있는 건데. 이 칩은 아까 그 핀에는 있어요. 우노 보드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측에 AREF라고 요 핀이 있습니다. 저기에다가 만약에 저기다 3V를 넣어주면은 1023 값이 3V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ADC 뒤쪽으로 가면 이제 ADC 세팅에 따라서 기준 전압, 그러니까 1023을 몇으로 놓을지 그거를 이제 세팅을 해주는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거를 세팅을 해주는 레지스터가 뭐 여기 세 종류 중에 어떤 거를 내가 쓰겠다 세팅을 해주면 돼, 뒤쪽에서. 근데 여러분 중에 많은 분이 모르시는 게 1.1V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또는 내가 원하는 값을 기준값으로 잡을 수 있다. 이게 있어요. 무조건 이게 5V가, 우리 보드는 5V를 쓰니까 5V가 기준이야.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이게 5V를 가장 기준 전압을 많이 썼겠죠. 근데 사실은 이 AREF에다가 아날로그용 전압을 따로 넣어주고 요걸로 쓰는 게더 맞는 걸 수도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센서 값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ADC로 우리 배터리 체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 값이 만약에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은 ADC 값이 흔들릴 수 있는 거라서 사실 ADC를 만약에 정확히 우리가 ADC 값을 매우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된다 할 때, 요 VCC가 기준이 되려면 VCC가 엄청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만약에 VCC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A 레퍼런스, 여기 이 아날로그 기준 전압에다가 매우 정밀한 정확한 전압을 넣어줘서 ADC 값이 정확히 체크되게끔 해줘야 돼요, 회로 할 때. 저희는 그 정도까지 할 일이 없었겠지만, 예. 만약에 ADC 값이 매우 중요하다면 이 값도 매우 정확한 값을 따로 넣어주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예, 그 다음부터 아마 이제 또 지루한 레지스터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레지스터 세팅인데, 어제 UART도 지루함의 시작이었고, 예. 포트디는 어떻게 보면 레지스터를 약간 재밌게 알아가는, 사실 그 포트 01로 막뭐 인아웃풋 세팅하고 01로 만들어 보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재밌는 레지스터였고, UART는 지루함의 시작이었고, 이제 이 ADC 레지스터가 오면 이제 또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레지스터 세팅이. 자, ADMUX라는 레지스터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ADMUX 레지스터야
이건 레지스터 이름이고 이 레지스터 이름에다가 어떠한 8비트 값을 우리가 박아주 이제 넣어주면 라이트 해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AD 먹스를 쭉 보면 0번부터 7번까지 8비트가 있고 이름은 잠깐만 이제 일단 안 보고 있고 여기 보면 예, 리드 라이트가 가능한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짝대기 있는 건 안 쓴다고 생각. 이거는 아무것도 안 쓰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어. 나머지는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어. 이렇게 보고 초기값이 0이야. 초기값도 기본 0이지만 가끔씩 1인 게 있으니까 한 번 정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이게 레지스터 하나 이 ADMUX라는 레지스터 하나이기 때문에 얘가 뭐 하나의 기능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 여기에도 보면 먹스 요 부분이 하나의 기능을 하고 하나의 세팅을 하고 기능이라기보다 하나의 세팅을 하고 요 부분이 또 세팅을 하고 요 부분이 또 세팅을 합니다. 우리는 레지스터는 일종의 하나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레지스터가 뭐 진짜 막 남아 돌면 이렇게 한 레지스터에다 때려넣지 않아도 되겠죠 사실. 근데 이 레지스터 공간도 다 메모리고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빈 레지스터 많이 남겨놔서 레지스터 이름은 100개로 막 아니 레지스터 이름을 막 늘려놔 놓고 뭐 그 중에서 3개만 쓰고 2개 비트만 쓰고 막 이러면 낭비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레지스터 하나에다 꽉꽉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관련 있는 내용을 하나의 레지스터 이름에다 넣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기능들이 한 개 레지스터에 들어옵니다. 우선은 이름을 AD 먹스에서 먹스구나. 먹스는 저희 먹스라는 용어 많이 써볼 텐데 이렇게 오디오 먹스 뭔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지정해주고 출력을 결정해주는 어떤 들어온 값들을 하나로 이렇게 지정해주는 기능인데 ADC 몇 번을 읽겠냐 쉽게 얘기해서 ADC 몇 번 읽을래 그겁니다. 네, 먹스에서 01234 이게 01 이게 이제 저기 10진수리면 2죠 01234 5해서 이렇게 세팅되면 아 나 ADC 0번 읽을 거야 1번이면 1번 읽을 거야 ADC 2번 읽을 거야 이렇게 세팅해 주는 거고 여기다가 이 4개 비트에다가 그 뭐 0000 요거를 써 주시면 안 되겠죠. 비트 연산으로 심어 줘야겠죠. 우리가 심어 주고자 하면은 우어 연산을 걸어서 넣어 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여기로 우어 연산 넣어 줄 수도 있고 요 먹스 1번 이름을 써가지고 시프트해서 1을 이 이름만큼 시프트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제 저희 비트 연산을 할 줄 아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점차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IFS 1번 0번 요 레지스터는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디 전압을 가져다가 기준 전압을 쓸 것인가 예 그거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 00이면은 아까 레퍼런스 핀 거를 쓰는 거고 01 이게 기본이 되겠네요. 재밌죠. 그러면은 우리 보드에서는 여기 핀에도 아무것도 안 넣어주니까 예 아마 이 보드에는 레퍼런스 핀에 5V가 걸려 있나 본데요. 아이고 우리 세팅을 코드에서 한번 봐야겠네 이따가 저희가 어떻게 세팅해서 쓰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ADC 레지스터. 이건 너무 레지스터 이름이 너무 좋네요. ADC 우리 그냥 ADC가 ADC네요. 게다가 친절하게 사실 아까 ADC 값이 10비트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8비트 레지스터 하나에다 다 못 쓰니까 두 개를 혼합해서 여기 안 써 있네. 예.
가상의 10비트라고 안 써있네요. 네, 가상의 10비트를 만들어서, 아, 변환된 10비트라고 돼 있긴 한데, 가상의 10비트 레지스터를 만들어서 두 개를 쓴 거죠. 원래 16비트까지 만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10비트로, 예, 만들어서, 우리가 ADC를 읽어오면, 얘네들이 여기 저장되어 있는 요만큼을 우리한테 숫자로, 예, 인식시켜줄 겁니다. ADC 읽어와, 그러면은, 여기, 예, 써있는 것들을 읽어서 보낼 거고요. 요것도 이렇게 두 개의 비트를 빈 공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할수 있고요. 이것도 세팅해 줘야 돼, 나중에. 이것도 세팅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지스터. 어제 레지스터가 UART 할때한 5개인가 세팅을 해 줬는데 점점 더 늘어납니다. 예. 세팅해 줘야 될게 점점 더 많아져요. 여기 이 용어 중에 EN이 붙으면은 Enable이라고 해서 참 서양 사람들은 좋겠죠. 잘 직관적이어서. 저희도 이제 EN이 보이면 Enable인가?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AD 컨버터를 Enable하는구나. 예. 이렇게 알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start converting. ADC를 스타트해서 start converting. 한국 사람은 converting을 스타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ADC를 start conversion 이게 맞겠죠? 그래서 저희가 좀 이거를 읽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예. 저희 순서도 맞지 않고. 그리고 선택된 트리거 신호에 의해서 변환이 시작되도록 한다. 트리거라는 건 방아쇠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다이 레지스터 하나하나 다 읽으면 이제 지루하니까 몇개 필요한 것만 읽어볼게요. 여기서는 이 지금 여기서는 이세 개, 요세 개, 예. 나와 있는 이세 개만 적어 놓은 거예요. ADC를 어떤 클럭으로 수행할 건지. 근데 이제 그 수행을 속도를 뭘로 정하냐면은 저희 시스템 클럭으로. 시스템 클럭을 분주해 가지고 몇 헤르츠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제 ADC를 이렇게 체크할 건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128로 나누면 이런 헤르츠가 나와서 예, 일단 저희는 그러면은 분주율을 128로 해서 ADC를 사용하는 걸로 하면은 111로 여기다가 써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예, 어차피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원래 데이터 시트 ADC 관련된 ADC 데이터 시트 ADC 관련된 데 찾아 들어가면 레지스터 설명들이 쭉 있고 서양 사람들한테 있어서 그거는 일종의 설명서일 뿐인데 우리는 있는 걸또 설명해 주죠. 이렇게 다 설명이 되는 걸또 설명해 주죠. 예, 굳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예, 여기서 일단 이세개 비트 한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똑같이 레지스터 세팅 중에 ADC SRB 여기는 SRB에 대해서는 지금 안 써놨네. 저도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요. 일종의 그냥 레지스터 요게 A고 ADC 이게 스타트 레지스터일까? 셋업 레지스터일까? 세팅 레지스터일까? 예, 이름이 죄송합니다.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똑같은 이름의 A고요. 이거는 B예요. B.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더 골치 아픈 게 지금 제가 레지스터를 이렇게 설명을 준게 ADTS 요 B에 사용되는
사실 이거는 하나로 봐야 돼. 어떻게 보면 하나 같이 놓고 이것들을 해석해 보면 좋은데, E에 이 0123, 0123비트는, 예, 요, 프리러닝 모드를 설명하는 거고요. 아, 예, 우리 조력자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ADC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입니다. ADC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예, 단어가 계속 단어 원래 뜻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머리에 그냥 각인을 좀 하려고 외우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이렇게 원어를 풀어서 한번 정도 입으로 얘기를 해보면 나중에 한번 딱 갔을 때좀잘 떠오르라고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예요. ADC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고 첫 번째만 좀 볼게요. 다 이거 보면은 좋은데 저희가 시간도 없고 머리도 이미 아프고요. 저도 머리가 아파요. 레지스터 보면. 그래서 예, 필요한 것만 볼게요. 이거를 000으로 놓으면은 프리러닝 모드라고 해서 디폴트 값이기도 하고 우리가 손을 안 대면 이 레지스터 손을 안 대면 프리러닝 모드로 돌고요. 프리러닝이라는 거는 반대로 이걸 하이로 잡으면 여기 0부터 얘기했구나. 여기 뭔가 충돌이 나는 내용이 있네. 단일 변환 모드가 0이고 프리러닝 모드가 1이다. A 데이터 비트에 따라서 A 데이터 5번 비트네요. 안 나오는데, 잠시만요. 지금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 이거 트리거군요. 예. 선택된 트리거 신호에 의해서 변환이 시작되도록 한다. A 데이터. A 데이터 비트에 따라서 단일 변환 모드는 0, 프리러닝 모드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이게 0으로 이렇게 세팅된 상태면은 이 A데이트 비트가 1이 딱 떨어지면, 예, 계속 도는, ADC를 계속 체크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단일 변환 모드, 한 번에 ADC 변환은 멈춤. 요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요게 이제 트리거. 트리거 신호 선택은 ADS-B에서 설정에 따른다. 참 웃기네. B에서는 여교를 참조하고. 자, 이렇게 막힐 때는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할게요. 55분이니까 10분 후에 9시 5분부터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또 10분이 지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 저녁을 안 먹고 했더니 좀 머리가 잘안 도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여기 제가 스테이터스라고 써놨네요. 예. 사실 제가 지금 레지스터 계속 말씀은 드리는데, 의미가 어느 정도 뭐 그렇게 뭐랄까, 사실을 이렇게 공부하듯이 머리에 다 새겨지지가 않아요. 이게 단순히 다 이름들이기 때문에 계속 열거되고 뜻만 설명할 뿐이지
한번 다시 읽어드릴 뿐이지 참 재밌죠. 다 설명되어 있는 걸또 읽어드리는 게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봐도 또 헷갈려요. 이게 뭐 하는 거였는지. 사실 이게 이제 데이터 시트엔 다 영어로 써 있고, 우리가 읽기는 너무나 힘들고, 그나마 한글로 써 있어도 이게 뭘까 좀 하나하나 보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좀 요약본 또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그 정도가 될 거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 외에 것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씩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진 않으니까 결국 이거는 다시 한번 들춰봐야 되는 내용이 될 거고요. 예, 그래서 ADC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ADC 상태 레지, 상례 A. 이렇게 한글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쵸? 그리고,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좀또 혼동이 왔었는데, 예. 다 똑같으실 거예요. 처음에 한번볼 때는 이해가 됐어도 다음에 볼 때는 또 헷갈립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앞에서 A데이트에서, 잠깐만요. 볼게요. 예. 여기서 1을 0으로 넣어주거나 1을 넣어줌에 따라서 단일 모드로 할래, 프리러닝 모드로 할래, 이렇게 결정이 돼요. 만약에 단일이면은 얘 의미가 없겠죠? 단일이면 딱한번 ADC 딱한번 돌고 확인하고 끝나겠죠? 프리러닝 모드. 그러니까 앞에 A 데이터를 1로 놓은 상태에서 프리러닝 모드, 이세개 비트를 0으로 놔주면 프리러닝 모드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체크를 하죠. 계속 반복해서 체크를 하죠. 예. 그럼 우리는 계속 체크해서 쓰면 되겠죠. ADC가 중요할 때. ADC가 진짜 가끔씩 쓸 때는 이 밑에 있는 것들도 써볼 수 있겠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타이머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주기적이나 어떠한 이벤트가 생겨, 여기 캡처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이벤트가 생겼을 때만 ADC를 쳐다보게끔. 예, 그건 나중에 이제 타이머를 배우고 나야 이제 이해가 되니까 지금 다루진 않는데, 우리가 뭔가 타이머를 걸어가지고, 알람을 걸어서, 알람이 딱 떴을 때만 ADC를 체크하게끔 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여기서는 프리러닝 모드다로 놓고 쓴다라고 해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은 아날로그 컴페어 여기도 이제 저기 뭐야 그 여기는 설명이 뒤에 있나? 아 여기 있네. 요 6번 비트. 6번 비트 하고 A 된 또 여기 있겠죠? 7번 비트 요거랑 조합을 해가지고 몇 번으로 시작할 건지 이렇게 정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AB가 같이 있어서 그걸 봐가면서 이거를 좀 원래는 좀 설명을 드리는 게더좀 정확할 수도 있어요. 예. 여기서 보면 ACME가 이미 거의 다 1번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ADEN을 바꿔가지고 비트를 정하는 거죠, 원래. 요 AIN, 요 핀도 사실 따로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AIN이라고 핀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프리러닝 모드 우리 쓸 거고요. 답변 저항 읽기 이제 실습입니다. 사실은 레지스터 쭉 설명해 주시면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고 알아야지 이따가 코드를 볼수 있어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를 이렇게 꾸며 볼 건데요. 우리 보디의 그라운드는 다 아시고, 5V가 이제 기준 전압이 될 거고, 기준 전압이라고 하니 공급 전압이 되고, 요 ADC, 이 가변장을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게 그림이 없죠. 아, 예, 저항값을 0에서부터 6장 저항까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저항값을 바꾸는 건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워낙에 아두이노 때 많이 나오는 거라서. 일단 하드웨어 구성을 좀 해보고요. 제가 지금 보드는 구성을 했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려봤자 더 헷갈릴 것 같아서 따로 사진은 이제 카메라는 안 보여드리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코드가 나오겠죠? 코드도 이제 오늘 제가 타이핑을 막 하다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이제 타이핑은 이제 안 하고요. 저도 전문가가 이제 아니다 보니까, 예. 코드는 제가. 한번 코드 읽어볼게요. 예. 코드 한번 쭉 볼게요.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이렇게 함수화해서 코드를 좀잘안 만들어 봤는데, 나중에 이제 점차 이렇게 코드 짜실 때, 이렇게 함수처럼 만들어서 써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함수를 여러 개 만들어서 따로 파일을 만들면, 그게 이제 라이브러리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많고, 그거 가져다 쓰면 되는데, 왜 우리는 이 공부를 하고 있느냐?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없으면은 만사 오케이고요. 문제가 생기면은, 라이브러리를 해독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어제 UART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이 UART, .h라는 라이브러리는 그 안에 보레이트가 9600으로 고정돼 있죠. 저희가 그 UART 라이브러리를 전혀 모르면 손못 대겠죠. 물론 인터넷에서 단편적으로 찾아가지고 해결을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가 뭐 아는 거를 매번 이렇게 코딩할 필요도 없고 자주 쓰는 것들을 이렇게 형식화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가져다 써도 되겠고요. 그쵸? 예, 그래서 요 void ADC underbar initial 하는 ADC를 초기화해주는 함수를 일단 작성이 돼 있는 거고요. 요
ADC 값에 unsigned 캐릭터 채널 요 네임으로 이제 값을 불러드릴 거고요. 네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변수값 예, 이 변수값으로 이제 이거를 ADC 값을 불러오겠다는 얘기고 ADMUX에서 자 여기 일단은 나온 거니까 04 ADMUX 지금 제가 이걸 쫓아가는 거는 코딩 때마다 확인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이게 나왔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죠. ADMUX 04 한번 따라가 봐야죠. 우리는 공부하는 지금 코딩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잖아요. ADMUX 04 04면 여기 비트가 안 나왔네. 없네. 어쨌든 04 01234 잠시만요. 어디냐? 예. 네. 아, 40이 죄송합니다. ADMUX 0X40 40이면은 ADMUX에서 헤이. MUX에서 요거네요. 여기가 40이네. 40 0 1 2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여기가 1이 01 01이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01이 되는 거죠. 01이 되는 거죠. 그럼 외부 ABC 핀을 기준 전압으로 사용한다. 이게 되는 거죠. 이해를 돕고자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똑같이 나중에 이거 한번 복습해 볼 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벅스를 AVCC를 기준 우리 5V를 기준 전압으로 하겠고 그다음에 ADS 즉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분주비로 설정한다. 아까 저희가 분주비 111로 놓겠다 했죠? 몇 비트죠? 몇 번째 비트죠? 여기 3개 비트니까 111이면 4, 5, 6, 7, 7이겠네요. 07이죠. A 된 만큼 1을 이쪽으로 시프트 하겠다. ADC 활성화죠. A 된 1을 이만큼 끌어와서 여기다 1로 세팅을 해서 ADC를 스타트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드가 이렇게 딱 보면 야 이게 뭔 얘기냐 이런데 사실 저도 이렇게 이게 아마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으면은 아휴 이거 라이브러리다 모르겠다 할 텐데 이 레지스터를 그나마 이렇게 보고 나면 아 이게 레지스터 세팅이었구나 이게 아시겠죠. MUX 채널 그리고 스타트 예 뭐 스타트겠죠. 뭐 ADSC 스타트만큼 시프트 해주겠다. 스타트. 근데 우리가 보고 나서 세팅하는 게 맞겠죠. 무조건. 0에서 1이면은 스타트 하겠지. 요거겠네. 6번. 6번을 1로 해주겠다. 아이고. 알고 나면 간단하고, 알기 전에는 진짜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 코드죠. 그래서 예 제가 바라기로는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는 게 지루하죠. 레지스터 세팅. 그때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고 쓰면 되는 거. 근데 나는 찾아보기도 귀찮고 남이
남이 써놓은 거 찾아서 쓸 거야.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겠지만, 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아시고, 문제가 됐을 때는 이거를 해쳐서, 끄집어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 능력이 없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초기화 함수네요. 이니셜. 아, 처음 세팅하는 함수를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네요. 이게 꼭 함수 아니고 여기 이니셜에 그냥 통으로 들어가도 큰 상관은 없겠죠. 나중에 그냥 간단하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유아트 이니셜처럼 여기 유아트 이니셜처럼 BDC 이니셜도 간단하게 한 줄로 메인에서 해주려고 여기다 이렇게 함수화 해놨고요. ADC, read ADC 이거는 초기화고 이 함수는 ADC를 읽는 함수고 그래서 이 while 이거 트리거일 것 같은데 ADC status A에 IF를 찾아야겠네요. A에 여기 있네. 4번 비트. AD 변환이 종료됐다고 알려준대요. 요게 4번을 보면 여기 리드로 돼 있죠. 이건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ADC가 종료되면 여기가 자동으로 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곳이 아닙니다. 읽는 곳이네요. 그래서 여기를 1로 하고 엔드를 걸어가지고 엔드를 걸으면 얘가 1이면은 1이 되죠. 0이면 0이 이게 참이면은 여기 머물 1이 될 때까지 아예 0이 될 때까지 여기 머물겠네요. 계속 잠시 또 이거 헷갈리는데 이게 여기가 참이 되면은 안 되고요. 여기가 0이 돼야 돼. 여기가 0. 0일 때 계속 머물러 있고요. 이게 참이 되면 밖으로 빠져나가겠네요. 자꾸 이게 이제 이 논리 이 기호가 때문에 헷갈리는데 예. 이게 0일 때는 계속 여기 머물러다가 변환이 종료가 딱 뜨면은 여기로 넘어와서 ADC 값을 주겠네요. 요 ADC 값에다가 ADC의 그 ADC 레지스터 여기에 있는 값을 리턴하겠네요. 예, 죄송한데 이제 이게 저도 말하면서도 지루한데 지루해요. 그래서 하고 한번 제가 말씀드려서 그게 머리에 조금이라도 남으시면 그게 좀 교육을 받은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면 이제 정수값을 문자로 반환을 한다. 요거는 지금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함수인데 저희가 UART로 보려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문자로 반환해주는 예 그런 함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메인문. 자, 이런 함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자, read라는, 이제 저기 선언을 해, read라는 인티저를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character buffer를 다섯 칸이라는 걸 줬고요. 다섯 개라는 공간을 넣어줬고, 만들어줬고, 아, 이거는 다 C 언어에 해당되는 거라서, 저도 잘 모르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잘 못 드려요. 저도 막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기회가 되면은 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UART 시작해주고 ADC 여기서 시작해주고 이제 여기는 반복문이죠. 반복문 while 해 때려서 예 ADC 읽어라. 우리 세팅은 다 앞에서 해줬고요. ADC 읽어. 그 다음에 스트링에다가 넣어줘. 그 다음에 UART 스트링으로 전송해줘. 그 다음에 이거, 이, 캐리지 리턴이라고 해서 줄 바꿔줘.
줄 안 바꾸면 계속 연달아 쓰면 헷갈리니까 줄 바꿔줘. 그 다음에 1초 있다가 다시 이거 해줘. 이런 운이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거 코드 그대로 제가 카피했어요. 제 타이핑 너무 시간 많이 걸려서. 시간 많이 걸려서 타이핑 했고요. 지울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10진수로 되어 있으니까 10진수로 나오고 다 다시 지우고요. 아스키로 801호. 자, 이제 돌려보면은 이제 줄죠. 영업이에요, 영업. 1024까지는 안, 1023까지 늘죠. 이게 이제, 이게 영업이 되네요. 예. 저항이 영업이면, 전압값이, 이게 5V란 뜻이죠. 지금 5V 기준이니까, 5V고, 전압이 나눠지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이 가변 저항이라는 거는 이제 저항이 이제 중간에 뜨면서 분압이 되는 거예요. 분압. 분압 회로를 하나쯤 그려드렸으면 좋을 건데 그건 또 하드웨어적인 문제라서 예. 인터넷에서 잠깐 볼까요? 안 봐도 될까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예, 뭐 이런 거 있어서 이렇게 저항 사이 값에다가 여기서 전압을 측정하면 이 저항 두 개의 값에 비례해가지고 반비례해야 된다고 하나요? 예. 이쪽 저항이 커지면은 전압이 많이 줄어요. 이쪽 저항이 커지면, 아니, 줄어들면은 여기 전압이 뭐, 쉽게 여기가 저항이 0이면 여기가 똑같이 전압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저항이 커지면은 점점 전압이 줄는 이런 분압 회로고, 예, 가변 저항이 요 막대기를 이쪽으로 할래, 저쪽으로 할래 하는 그런 회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 하는 거는 이 가변 저항이란, 이, 우리가 여기서 숫자로, 이 숫자가 나타내주는 거는 우리는 소자를 가변 저항을 썼지만 이 숫자는 전압을 나타내는 거고, 1023이 5V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이거는 아두이노 때도 또 나오겠지만 저희는 이것도 약간 알아보는 것과 동시에 이 코드를 지금 봤습니다. 아, 레지스터 지겹죠. 예. 근데 지루하고 지겹지만 피해갈 수 없는 예. 해결도 못 해드리는 제가 재미가 별로 없어서 재밌게도 설명을 못 드리고 글쎄 이거 레지스터를 좀 재밌게 설명하실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난수 생성. 이거는 중요하진 않으니까 실습은 안 할게요. 예. 실습은 안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보여드리고,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ADC를 이제 ADC 쪽 포트에다가 아무것도 안 걸고 ADC를 읽게 되면은 난수가 나옵니다. 난수가. 그러니까, 아, 난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임의의 값들이 막 계속 떠요. 여기 지금 그림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어디다 써먹냐면 저희가 어떠한 소프트웨어로 난수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임의수를 만들어라 그러면 되게 만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규칙에 의해서 반복문으로 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규칙이 있겠죠. 근데 그 규칙을 깨려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 랜덤 함수에서 스타트하는 랜덤 함수, 그러니까
첫 시작점을 임의로 줘버리면 그 뒤에 나오는 계산식들은 다 임의의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우리가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만약에 가위바위보가 묵집바 묵집바 계속 그렇게 순서대로 나온다고 하면 의미가 없겠죠. 다 이제 가위바위보 하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테니까. 그럼 묵집바를 이렇게 순서대로 안 하려면은 난수에다가 여기서 ADC에서 난수를 받아들이고 부수에다가 뭔가를 가공을 해서 묵으로만 이게 뭐 영, 뭐, 짝수, 홀수로 나눌 수도 있겠고, 짝수, 홀수는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좀 거시긴 한데, 뭐, 예. 어쨌든, 아니면은, 뭐, 몇부터 몇까지, 몇부터 몇까지, 이렇게 놓을 수는 있겠네요. 예. 숫자의 범위를 정해가지고, 뭐, 어느 범위면은 묵이고, 어느 범위면 찌고, 0부터 10까지는 묵, 10부터 20까지는 뭐, 찌. 20부터 30까지 빠 해가지고 묵집바가 임으로 나올 수 있겠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거는 단순 예고. ADC를 써서 ADC에다 아무런 것도 이렇게 NC로 놔둔 상태에서 예 거기서 전압을 체크해 보면 이런 정전기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임의의 전압이 떠요. ADC에는 특별한 전압을 걸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인터럽트가 나왔고요.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까? 잠시만요. 아, 애매한 시간에 인터럽트가 나왔는데요. 인터럽트 뜸만 잠깐 보고 갈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인터럽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뭔가를 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거고 방해한다고 하면 나쁘게 들리지만 알람으로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일을 알람을 올려주면은 그건 고마운 일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고맙고 우리는 어떠한 일이 필요할 때마다 인터럽트를 띄워서 인터럽트를 걸어서 임의적으로 그 사건이 발생할 때만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처리하게끔 하고자 할 때 이제 인터럽트 기능을 쓰는데 지금 뭐 크게 폴링 방식, 인터럽 방식이 있고 아두이노에서 뭐 특히나 아두이노에서도 인터럽트라는 거를 쓸 수도 있지만 아두이노에서는 좀 예, 그렇게 쉽진 않죠. 왜냐하면 아두이노에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는 인터럽트가 또 타이머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근데 예 완벽한 인터럽트를 아두이노에서는 못 쓰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예, 일부만 쓸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저희는 폴링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 코드에 디파인 include, set 초기 설정, 그 다음에 while 문으로 순환, 이게 반복문 해주는, 그리고 반복이 계속 순서대로, 코드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도는 폴링 방식.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어떠한 이벤트가 생겼을 때, 난 계속 그 while 문을 돌다가 이벤트가 생기면 꼭 이해를 해줘. 그럴 때 이제 인터럽트를 쓰는 거죠. 처리 방식을 보면 뭐 소프트웨어 처리, 뭐 하드웨어 처리, 인터럽트. 예, 이건 뒤에서 설명드리고 여기 처리 순서가 중요한데요. 우선순위 지정이 가능하고 높은 순위를 우선 처리한다. 예, 인터럽트를 일단 어떤 일은 먼저 해야 돼. 좀 비유 적절한 비유가 당장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사실 예, 우리가 지금 막 공부를 하고 있다가 불이 나면 당연히 도망가야 되죠. 예,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어떤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일부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인터럽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개념까지만 넘어가고 내일 또 레지스터 볼 거예요.
내일은 지겨운 것부터 시작해야지. 예. 인터럽트 처리 흐름도 보면, 이게 이제 폴링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일반 코드, 빙빙빙빙 돌고 있는 코드고요. 인터럽트를 하나, 이제 실행해라, 라고 걸어 놓으면, 그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까지는 일을 계속 하다가, 우리가 인터럽트 코딩을 해 놓은 게 이만큼의 작업이 있으면, A라는 인터럽트가 딱 발생을 하면 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부터 일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인터럽트라는 거는 예. 내가 지정하지 않아도 딱 그 일이 발생했을 때만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뭐 항상 매번 코드 돌 때마다 뭐 이거 포트 상태 확인하고 아니면 다른 일이 딜레이 있으니까 딜레이 기다려야 되고 딜레이 끝나고 나면 일하고 우리 특히나 우리 코드에서 딜레이 많이 쓰잖아요. 그럼 딜레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못 하고 인터럽트 걸어주면 일부터 하겠죠. 예. 그런 개념은 이해가 되셨겠죠? 나름 예, 제가 쉽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예,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일부터 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해줄 수 있으면 나중에 얼마나 편하겠어요. 먼저 해볼게 이제 좀 이따 뭐 코드 들어가면 해볼게 버튼이에요 버튼. 우리 지금 코딩에서 일반 코딩에서 키체크, 뭐, 키 바라봐라, 키가 하이가 걸리면은 뭐 일을 해라. 이거를 계속 코드에서 계속 빙빙빙 돌면서 그 코드가 나올 때까지는 키를 눌러도 동작 안 하고. 우리 딜레이를 만약에 10초 걸어놨는데 그 10초 사이에는 내가 키를 막 눌러도 동작을 안 하겠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게 되면 버튼은 인터럽트로 무조건 쓴다고 생각해 주세요. 키. 우리 제품의 키. 키 정도는 다 인터럽트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언제든 키를 눌렀을 때 제대로 동작하겠죠. 우리 그리고 우리 아두이노 코드 이제 약간의 아마추어 코딩 뭐 제가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제가 프로도 저도 전 아마추어 수준도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아마추어 코드를 딱 보면 동작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키가 다 일반 메인 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와일 루프 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루프문이 한번 돌아가지고 키 체크할 때까지는 키가 안 먹겠죠? 물론 소프트웨어가 빨리 도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길지가 않아. 소프트웨어가 짧고 계속 반복하니까 이게 잘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코드가 짜 있으면 안 되겠죠. 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인터럽트에 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늘 키 작업할 때 풀업 걸어줘야 된다는 것도 꼭 말씀드렸고 아마추어 같지 않게 이제 아마추어 아닌 것처럼 예, 풀업도 걸어주고 키는 적어도 인터럽트 처리할 겁니다. 오늘 이후로는 예. 우리 레지스터 나오기 전까지 예. 여기까지만 일단 하죠. 잠시만요. 예. 딱 요것만 볼게요. 간단합니다. 이거 외우실 거 아니고요. 외우실 거 아닙니다. 그냥 예, 보시면 되는데, 인터럽트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인터럽트가 뭐 아까 키 얘기했는데, 인터럽트의 종류가 이렇게 많고, 26개나 돼요. 26개의 일이 발생할 때 인터럽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인터럽트를 많이 써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순서도는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리셋이라는 인터럽트가 제일 우선순위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거부터 처리하는 거예요. 두 개 인터럽트가 동시에 발생하면 얘 처리하고 얘 처리하겠죠. 예, 그런 상황이고 해당 인터럽트 이탈할 때 서비스 루틴에 의한 주소다. 이거는 이제 인터럽트 나중에 나오는데 예, 벡터라는 인터럽트 무슨 인터럽트야 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 예, 벡터 테이블도 예, 어디 다른데 예, 테이블을 만들어 놨고 저희는 그걸 포트 IO 정의해 놓은 것처럼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리셋 이 INT 이 핀이 저기 칩에 이따 나올 텐데 여기에 하이 딱 걸어주면은 두 번째죠. 리셋 다음에. 리셋은 무조건 리셋이죠. 무슨 일을 하고 있다가 리셋 걸어버리면 셧다운 되죠. 껐다 켜지죠. 이제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인트 제로. 저 이걸로 이제 나중에 키 제어해 볼 건데 이렇게 얘가 이 핀의 하이가 딱 뜨면은 이 핀에다 인터럽트를 딱 지정해 놓으면 가장 우선이 되는 인터럽트가 되는 거고 나머지들도 이제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럽트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쓰려는 인터럽트가 나중에 여기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 순위에 있구나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으셨고 지루했죠. 저도 지루했 하면서도 아우 지루하시겠다 싶어요. 네, 지루하면 어쩔 수 없고요. 오늘 끝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제 코드는 가급적 코딩은 이제 안 해서 시간을 좀 줄여 볼게요. 예, 사전 보듯이. 예, 좋은 표현입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아, 질문 있나요? 3, 2, 1. 예, 이만하겠습니다.